게시판에 아예 3승. 숫자는 줄어가고 아예 늘려가고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게시판에 아예 4승. 2 더해서 2에 아예 99승. 거의 더하기 아예 100승. 왜 정해라? 뭐, 정말 편이 나오면 그거 문제네요. 아예 4승이 얼만데요? 아예 3승은 마이너스 아인가요? 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살아있는 거지? 네. 홀수하고 짝수가 얘가 달라지겠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0.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건 있는 것도 있고 100. 마이너스 98 더하기 96 마이너스 94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됐어. 그럼 얘까지 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i잖아. 그치? 그럼 맨 마지막에가 지금 전체 50개거든. 50개니까 이렇게 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받으면 마이너스에서 끝나? 플러스에서 끝나? 마이너스 2에서 끝나. 플러스 4가 붙고 마이너스 2에서 끝나. 아닌데? 아니잖아, 자식아. 야, 50개잖아. 맞네! 맞네. 하나가 없네. 아이가 없는 거. 얘는 마이너스 99야. 플러스 97, 마이너스 95, 플러스 94.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까? 그럼 얘도 50개니까 맨 마지막이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끝나겠네. 네. 둘씩 묶어. 2. 2. 2가 몇 개 있는 거야? 20? 5개. 그럼 50i 맞는 거예요? 네. 얘는 둘씩 묶으면 마이너스 2가 생겨.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5개. 마이너스 50. 답이 아닐까? 또. 159번. 당장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요감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제곱이 있어서 요감이 등장하면 제곱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요. 요풀이는 제곱을 하시면 분모 제곱하면 2 됐지. 분자를 제곱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야. 그런데 실제로 분자를 전개하면 1 플러스 2i 뒤에 거 i제곱 때문에 이게 지워져 이렇게. 네. 그럼 얘가 i밖에 안 나와. 자주 봤지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자주 나오니까 좀 멀게 전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마찬가지 2분의 얘가 마이너스 2i 이러지 않을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라고. 그러니까 이 값이 n 주고서 이게 제곱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i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네. 그럼 문제가 f1부터 가니까 f1이라고 하는 값은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0 되니? f2라고 하면은 얘가 2 들어가야 돼. 그치?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2 들어가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4가 돼. 여기 갖다 이렇게 생길 것 같아. 2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는 1 곱하기 0. 됐어? f of 3 봐봐. 3번은 3은 있어. 곱하기 3집은 i 3이 얼마지? 마이너스 i. 얘는 선생이니까 마이너스 안 주어져. 플러스 i가 돼. 또 뭐가 돼? 0 돼. 그래서 얘는 0 돼. 그러니까 보니까 훨씬 더 0 될 것 같지. f2를 계산해보면
되면 이게 4 곱하기가 들어가면서 4 집어넣기 1대 2가 2가 되거든. 내 말 이해해? F5 그러면 똑같이 5 곱하 0 되어버릴 것 같고 F6를 주면 I 4개가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요가 만에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만 바뀐 거야. 6 곱하기 마이너스 2. F7을 주면은 7 곱하기 0 될 것 같고 F8을 주면은 이 값이 8 곱하기 2가 돼서 이런 얘기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짝수만 남을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다 짝수만 남으니까 총 40번까지 더하라면 20개 남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를 다 묶어낼까? 2를? 2를 다 묶어내, 덩세바는 과정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얘는 플러스 4가 생기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6대고, 플러스 8대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까? 할 수 없을게? 쭉 반복하다 보면 총 이게 몇 개라고? 20개. 그럼 이렇게 묶으면 다 2인데 2가 몇 개 있어? 10개. 답은 20. 20개니까 10개씩 해서 20. 아, 네. 아니요? 곱하기 2 아니야? 내가 곱하기 2 안 한 거야? 네. 나 안 한 거구나. 넌 갑자기 또 왜? 맞잖아요. 20 더해서. 2니까 2가 10개 20 곱하기 2. 40. 잠시만요. 어? 잠깐 놀다 가실게요. 잠시만요. 아니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 사실. 선생님 그리고요 저거요 2N 완전히 그 웃음의 흥미는
정이라. 네. 교습의 의미는? 네. 나한테 이런 거 짜리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소진이, 그지 않니? 이 새끼는 얼추 죽었어. 손만 끝나면 좋겠어. 근데 이게 제국이 밖에 있으면 복수호수가 된 거야. 야, 재미난 놈. 너 들어왔지! 어, 나 진짜. 아, 질문해놓고 너 딴 생각하고 안경 꺼내서 닦고 눈 비비고 그러면. 이게 제곱이 밖에 있어야 마이너스 2에 이런 문제라는 거야. 이건 복소수야. 이건 중학교 때. 얘는 왜냐면 루트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루트 이하로 고친 다음에 제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2제곱 하니까 2 나올 거고 얘는 i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근데 이 자리가 a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음수가 되면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a가 돼. 만약에 문제를 푼 도중에 이게 a가 뭐 이런 게 나왔어. a가 음수래. 그럼 루트 a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어. 식이 밖에 붙으면 복소수이라고 지금 이게. 안에 붙으면 중학교 때 거 얘기고 지금. 됐어? 중학교 때 지지한 거 아니야. 루트에 a제곱 있는데 이건 안에 있을 때 절대값 a랑 같더라. 근데 a가 양수이거나 0이면 a가 그냥 나오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가 되더라. 라는 얘기 정말 지적적하지 않았어? 이건 중학교 때 있는 거고 제곱이 밖에 붙으면 요 a가 음수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루트 마이너스 a 아니로 고친 거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니까? 양수가 돼. 그리고 제곱이 돼. 그러니까 수학을 한 방에 빵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수학은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얘를 갖다가 제곱을 했어. 그럼 얘는 이미 양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 a가 돼. i제곱 얼만데?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된 거야,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한 방에 빵 하고 외우려니까 수학이 엉망되는 거구만. 중간 단계도 거쳐봐야 이해도 되는 거고 나중에 문제는 학생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어. 쉬운 거야. 몇 번 생각하기? 뭐라고? 이런가 보다 라고 하면 수학은 망해. 왜? 문제가 매번만 바뀌어. 내 말 이해했어? 집에 가서 이런 것들 해보란 말이야. 그럼 나 같으면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안 해서 A는 음수했어, B는 양수했어. 그럼 이 안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아, 제곱 밖에 있어. I의 A야. 그럼 얘가 음수가 된 거니까. 그럼 이 자리가 루트 마이너스 ABI가 된다고. 그리고 제곱 파세가 된 거야. 써보란 말이야. 됐어? 네. 그러다 보면은 얘는 양수가 된 거지. 그럼 제곱하면 그냥 중학교처럼 루트 띄면데 마이너스 AB. 됐어? 얘 제곱해야 돼. i제곱. i제곱 얼만데? ab. 그래서 니 한번 맞다가 된 거야. 수학은 절대 한 방이 없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 루트 b분의 루트 a. 자, 얘도 내가 그냥 해볼게. b는 양수래. a는 음수래.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겨야 돼? 복소수가 된 거지, 호수.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을 루트비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양수니까. 얘를 자신을 뭘 건드려? 마이너스 AI로 건드려. 재미, 이해되니? 우리 머릿속에 A를 보는 순간 양수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부터. 그치? 문자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아, 음수야? 아니야. A가 음수라는 거. 많이 써졌잖아. 그럼 뭐가 돼? 양수. 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라고. 너무 버릇이 잘못 들어왔어, 중학교 때. A, 양수야, 그지? 양수야. 너무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있어서 그래, 지금. 자, 그럼 어떻게? 얘 양수고 얘 양수야.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루트를 묶을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중학교 때 그런 얘기야. 루트 속에 양수가 들어간 얘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한 게 중학교 때 얘기야. 그럼 루트 그냥 묶을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아이 살아있지, 여기까지. 요 아이 넣을 수 있어, 없어? 뭘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이만 되어버리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맞아 틀려? 이렇게 해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야.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니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느냐 확인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또 빨리 다 물어봐. 151번. 알파 곱하기 알파벳 알파가 베타 곱하기 베타가는 5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파를 붙였더니 이 값은 10이 된다.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얼마냐? 무서워. 이거에 대한 편례를 곱한 거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개를 해. 이렇게 1 더하기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1. 그럼 2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이렇게? 그럼 얘를 찾아내야 되겠네? 그런데 이 값의 의미가 뭘까? 내 큰레 복수수를 곱했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알파라는 걸 A 플러스 B라고 하면 가정하면 해, 이렇게. 그럼 알파바는 뭐가 나와요? A 마이너스 B가 아니야. 그럼 알파랑 알파바랑 곱했어. A 플러스 B이랑 A 마이너스 B랑 곱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똑같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실수분 한 파트랑 허수분 한 파트랑 더해서 제곱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5가 나왔대,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숫자가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지금. 이해돼? 뭐, 베타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했더니 5 나왔더라, 이 말이거든. 그럼 이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뭐, 다 써야 되나? 다 써? 다 써봐야 되나, 진짜로? 싫은데? 한번 써봐야 되나?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x 플러스 yi로 써볼까요? 그럼 알파바라고 하는 게 a 마이너스 bi 베타바라고 하는 게 x 마이너스 yi 됐어요? 네. 좀 알파랑 알파바랑 곱해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온다고 그랬지? 이게 5란 얘기지?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베타바를 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 값도 5란 얘기고 됐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면 a 플러스 x 더하기 b 더하기 yi 뭐 이런 느낌이 되잖아 지금 계산이. 맞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를 곱해주면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나온다면 그만 계속. 그러니까 a 플러스 x에 대한 제곱 b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10이래 지금. 맞아요? 근데 이거 전개를 하면 a 제곱에 x 제곱에 b 제곱에 y 제곱에 2배 ax 2배 by 이렇게 떨어지거든. 근데 얘도 5고 얘도 5라면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네. 그지? 그럼 A가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설명하기 상황이 좀 많네. 뭐 얘 곱해서 0 정도 너무 많잖아. 솔직히 뭐 음수일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계산을 좀 바꿔야 되나? 어디 보자. 얘를 풀어야 되는데
가요. 그거를 각각 뛰어서 할 수도 있어. 그렇지요? 여기를 어차피 했잖아. 다섯 명에서 그럼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주고 여기다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라고 쓰면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이 곱해 알파 곱하기 알파 바 베타 곱하기 알파 바 알파 곱하기 베타 바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바도 10이야. 사실 20은 저시 좀 비슷한 얘기인데 얘랑 얘랑 오니까 이게 0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 그럼 베타에다가 알파 바랑 이렇게 되는 거지 표식이. 실제 이 값은 여기에 바를 친다거든. 이 값이 얘가 마이너스 주고서 베타의 알파 바에다가 바를 붙이고 나와 이렇게. 맞아? 네. 그러면 이 복소수에 바를 붙이고 보는 게 지금 내 말 맞아? 그러니까 어떤 켤레 복소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붙이면 같대. 왜? 당연한 건가? 어떤 복소수가 있어? 응? 발을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더래. 네.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y 아래가 복소수야. 이 계산이. 근데 얘가 발을 붙이면 x 마이너스 y i가 돼. 그치? 보다 마이너스 좀 같더래. x 얼마야? 0이네. 그럼 스노스네? 스노스다. 얘랑 얘랑 곱한 게 스노스다. 그럼 아니면 맨 처음 거에다가 알파 4분의 5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지. 그럼 아예 처음에 건들기 어렵다. 다시 한번 쓰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놔두고 알파 바 그러니까 이제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된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놔두고 알파 바 대신에 알파 분의 1을 집어넣나 이렇게? 알파 분의 5 맞아 이거? 베타 바 대신에 베타 분의 5를 집어넣을까요? 얘가 10이라고 그랬죠? 5 뛰어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 2인가요? 그러니까 M이 지금 뭐뭐 있어요? M이 1, 5, 1, 5.
가장 큰 게 얼마예요? 네가 해라. 그거. 96이 4일에서 하냐? 네. 하나 더 하면 되겠지. 자, 얘는 I의 M3의 마이너스 1된 거지. 그치, 이 말은, 그럼 이 말이 1은 2의 M3이니까 이게 2의 M3 곱하기 I의 M3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얘는 2, 6, 10, 14, 가장 작은 건 10. 얘가 최대까지 되는데 얘는 가장 커지고 얘는 가장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빼라. 답 87. 이게 답이겠네. 내 말 알아들어요? 또 아가씨 멍하지만 응? 또 56번 156번 100 이하의 자연수 N과 K에 대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i에 대한 전체의 m승이 4의 k승이다. 얘를 만족하는 n, k의 개수 구해라. 단 둘 다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엄마.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좀 재밌는 복도수야. 잘 봐봐, 이거.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 복소수가 이걸로 나왔죠. 네. 2분의 이렇게 많이. 문제. 아마 복소 풀다 보면 요 식이 많이 나올 거야. 얘가 원만인 거 아니, 이걸 2 곱해. 2g 플러스 1은 루트 3i. 얘를 곱하고 1을 넘긴 거야. 네. 그리고 이쪽 i만 남겨. 그리고 제곱해야 돼. 그럼 2, g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루트 3i의 전체 제곱되니? 네. 그럼 이게 4g의 제곱. 플러스 4g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져. 넘겨서 4로 나누면 g제곱 플러스 g플러스 1 이퀄 0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복수수 문제 중에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g제곱을 이렇게 넘겨서 볼 수가 있을게. 그 양변에다가 g를 곱해. g의 3승은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g가 돼. 근데 이 값 여기 있거든. 요거 이렇게 넘겼다 보면 된 거잖아. 그럼 요거 1이야. 아, 이 복소수는 3번 곱하면 1이 돼. 오케이? 네. 재미, 너도 오늘 만든다, 그러다가, 어? 요것들 봐라, 오늘. 어? 근데 야, 2가 없잖아. 지금. 2가 없어서 2로 좀 나눠 먹는 것도 방법이야. 이걸 써먹게.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양배를 2의 n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걸 좀 알아야 풀 것 같아 지금 이거를. 나눠놓고 그럼 여기도 2의 n수로 나눠. 근데 얘는 2의 2k승을 쓸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 나눠. 그럼 이게 실제로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전체 n승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로 묶어주면 2의 전체 2k-n승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내가 이해 벌써 식은? 근데 왜 2k-n이요? 이렇게 빼야지. 2가 6개 있고 2가 3개 있으면 몇 개 남아? 2가 3개 남아. 그 말이 그 말.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이거지.
그냥 풀래. 근데 얘는 몇 번 곱하면 1래요? 2에 몇 승이 되질 않아요. 이걸 몇 번 곱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1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이 속에 아이가 살아있나요? 아니요. 나이가 없어요. 지혜를 3번 곱하면 1 나온대요. 6번 곱하면 1 나온대요. 그럼 지혜 4번이나 5번 아이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1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항상 이게 1이야. 네. 그럼 얘가 0 나와야 돼. 네. 그래야 1 나와. 네. 그래서 이 k 값하고 n이 같아져요. 0 되면 2.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아,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그걸 알고 풀어야 돼요. 알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요 얘기를 모르면 요거 손 못 댈 것 같아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봐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n이 3의 배수라고 했잖아. 근데 n이 3 되면 k는 정수가 안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n이 결국 몇 의 배수 나와야 돼? 6의 배수가 나와야 돼. 6 집어넣으면 k는 3. 그러니까 3, 6. 10이면 얘가 6. 맞아요? 이렇게 갔는데 문제가 100을 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는 96. 얘는 48? 네. 이럴 것 같아요. 3, 6, 쭉 해서 48까지 몇 개야? 16개가 답인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 요즘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런 복수를 알아놔야 돼. 아, 이거 이렇게 푼다. 아, 지상승 1 나오는 과정 이런 거구나. 꼭 한번 해보시길. 많이 껴서 냅니다, 문제. 너는 왜 씩 웃으면서 나를. 저 그냥. 예! 삼성으로 4 배수가 맞아가지고. 예? 저거 마이너스 1, 루트 3i 늘려 3배를 하면 8이 나와요. 예! 그리고 사람 맞춰가지고 매칭을 하는. 그게 그 말입니다. 말도 좋게 푼 건데, 삼성은 하면 이게 8 나올 겁니다, 8. 네. 요 2가 없었으니까. 요 2가 없어. 그러면 8 나오고 가서 답을 계산하면 아 그 다음에 삼성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이 그러네. 뭐요? 그거 어떤 규칙이 있는 막 큰 수 있잖아요. 막 50, 15 이런 거요. 규칙이 있는 큰 수가 50, 15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수들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3, 6 쭉 가다 보면 이 40을 몇 번째냐? 그게 막 몇 개냐는 거.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얼마예요? 16번째. 얘는 3 곱하기 1이거든. 3 곱하기 2, 3 곱하기 16. 아, 16개 있겠다. 이렇게 풀어요. 1, 5, 9. 1, 5, 9. 1, 5, 9, 13 쭉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441이 있다. 몇 번째냐? 어떻게 풀어요? 4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씁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요. 2 집어넣으면 5 나와요. 3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맞아, 내 말이? 441. 444. 111번째. 이거 싫다. 와, 방법이 천차만별. 근데 이런 거 어디가 배우진 않아요. 나 이거 세월감이 좀 솔직히 나오긴 하는데. 빼요. 얼마예요? 4번 안 나와요. 삼성 안 돼요? 이 간격이 4승이잖아요. 빼요. 110. 110. 어? 440. 4로 나눠요. 110. 사이 사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10개 있다는 얘기야. 111번째. 못 쳤어. 뭔 말이냐면, 1, 5, 9, 13, 17 그래요.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또 16이야. 한 칸 차이가 40이야. 4로 나눠. 그럼 몇 칸 있단 얘기야? 중간 사이가 네 칸 있단 얘기야. 그럼 얘는 몇 번째야? 다섯 번째야. 알았었어? 또. 공부이랑은 너무 안 해. 자, 153번. 다음을 만족하는 이 값을 구해라. 얘가 실수다. 여기 마이너스 5이다. 어허,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그럼 G 마이너스 I에 대해서. G 마이너스 I 표현을 곱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답은 실수 나와야 되겠지. 어쨌든 복소수에다가 킬러를 곱한 거잖아. 그럼 실수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선은. 자, 그런데. 그런데. G 더하기 G 분의 2가 실수다. G 더하기 G 분의 2. 넣어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려나, 이거? 지라는 수술 A 플러스 B라고 하자. 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A 더하기 BIL 빼기 A 마이너스 BIL. 거기다 I 곱하자. 이런 거야? 그럼 얘가 A가 지워져 버리겠네? 그럼 EBI야. I 곱하면 마이너스 2B 떨어져. 그게 마이너스 1인 거야. 아, B는 2분의 1인 거네. 다시 여기다 넣어봐. A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아니야, 솔직히. 여기에다가 뒤집어야지. A 플러스 2분의 1, I 분의 2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분모보다 뭘 곱해야 돼? A 마이너스 2분의 1, I 곱해야 되겠지. 하여간 복수수는 풀다가 잘 안 풀리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가 커야 돼. 이게 가장 하나 풀법이야. A 플러스 2분의 1 I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4분의 1 A 제곱 더하기 4분의 1 2배 A 마이너스 2분의 1 I 라고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실수란 얘기는 I가 지워지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I란 파트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하고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면 뒤는 마이너스 1분의 1 나와야 되겠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면 2가 있으니까 이거 2 아니야 2? 여기 2가 나와야 2 지워주고 얘랑 얘 다 I가 지워지겠지. 그럼 A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2 나오더라. 그럼 A 제곱은 4분의 7인 거예요. A는 양수래? 음수래? 그런 말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래요? 그럼 G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더하기 2분의 1i 이런 거 알지 지금씩이? G 마이너스 I G가 요거니까 I를 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i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에다가 틀리니까 플러스 2분의 1i 됐어요? 됐어요? 곱하면 이렇게 계속해봤지. 이거 제곱 4분의 7 이거 제곱 플러스 4분의 1 나오지 않나요? 네. 답이 2다. 요 복소수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어요. 문제 진행이 예전에 복잡한 게 좀 많았는데 이런 거 쭉 풀어 정리 한번 해야지. 또 164 공부해 제발 좀.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루트 A 플러스 1 루트에다 A 마이너스 1 루트에다 1 마이너스 A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계산해봐라. 정리해라. 우선은 요가 양수에 음수에요? 양수요?
양수입니다. 1도 하니까. 얘는? 음수예요. 얘는? 1이 커요? A가 커요? 1이 커요. 이거 플러스. 얘는? 음수예요? 음수예요? 네. 마이너스 2분의 생각해봐. 2분의 음수 나와요? 양수는 그냥 놔둘 거예요. A 플러스 1과 루트 1 마이너스 A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 값은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I를 밖으로 빼야 돼요. 아까 되겠잖아. 다시 곱하기 2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A 플러스 1 만들고 I를 밖으로 뺐다. 이렇게. 그럼 I 곱하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자, 노트 붙이고, 다 양수니까, 아내끼리 곱하면 되는 거지. A 플러스 1. 1 마이너스 A. A 플러스 1. 1 마이너스 A. 이래요? 됐어요? 얘랑 얘랑 만나면, 노트가 지워지고 A 플러스 1 아닌가요? 얘랑 얘랑 만나면, 1 마이너스 A가 돼요?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정리했더니 A 제곱 마이너스 1 떨어졌다. 너 이거 꼭 잡어. 무지하게 헷갈려야 돼.